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뭐 여러분들 브랜드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뭐 나이키, 뭐 이런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떠오르죠. 근데 아파트에도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고급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는데 요즘에 너무 많아져서 흔해졌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건설사마다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DL 같은 경우는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 SK 같은 경우는 뭐 드파인, 또 대우건설은 프루지오 서밋, 그 다음에 현대는 DH,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OTL, 롯데는 르헬, 이런 브랜드들 딱 생각하면 고급이라고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지방의 곳곳 또 무분별하게 고급 브랜드가 들어서다 보니까 오히려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퇴색시킨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브랜드라는 것이 구매 욕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지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브랜딩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특정 제품을 볼 때 생각나는 뭐랄까요? 뭐 브랜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핸드폰 생각하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갤럭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급 아파트 하면은 어떤 브랜드들이 떠오를지 이런 브랜딩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랜드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반응을 하면서 뭐 촉진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그 욕구, 그 다음에 브랜드하고의 이런 연상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이 된다라면은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을 시킨다든지 또는 유명 연예인들을 출연을 시켜서 뭐 이용하는 브랜드 그 회상 현상들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인기 있는 브랜드, 특히나 또 최근 들어서 명품 브랜드, 또 고급 브랜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아파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기 브랜드라고 얘기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인기 브랜드지만 또 명품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하면 뭐 가방을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이나 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있고 자동차들 보면은 뭐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 같은 이런 굉장히 고급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하고 인기 브랜드라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을 둘 필요가 있고요. 이런 명품 또 고급 브랜드를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 브랜드만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 에르메스, 샤넬 이런 브랜드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카푸어 또는 뭐 가방푸어라는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들이 있듯이 너무 이런 브랜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물론 조합층 입장에서는 분양성도 높이고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고급 브랜드들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지역 곳곳에서 이런 뭐랄까요 고급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희소성을 낮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인기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보고서 보면은 1925년 1위 브랜드가 60년 후가 지난 그 1위 브랜드가 될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만큼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장기간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건설사 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고급 브랜드의 상징성 때문에 괜찮은 사업지 같은 경우는 계속 적용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새롭게 또 브랜딩을 해야 되고 그 브랜딩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지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브랜딩 된 아파트나 주택을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고급 브랜드가 뭐 시멘트가 고급일까? 또는 철골 구조가 고급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설계나 커뮤니티 과정 안에서는 분명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최근 부실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시멘트라든지 철골 과정도 과연 고급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기초가 되는 이런 자재에는 고급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를 쫓아가서 아까 얘기한 카푸어 또는 가방, 백푸어 이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하우스포어로 전락될 수도 있고, 내가 과연 사용에 대한 가치를 얼마 정도 누릴 수 있냐, 내가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거주에 대한 가치,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과연 이런 브랜드들이 너무 남발이 되면 다시 또 브랜딩을 새롭게 하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이 뭐 흔해지면 이 건설사가 새로운 브랜딩을 하게 된다라면 내가 매수를 했던 이 주택이 과연 가치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흔해진 고급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